어린 시절 빨간 내복의 추억 있으시죠? 최근엔 짧은 소매에 몸매 보정도 해주고 디자인도 예쁜 다양한 내복이 등장했는데요. 내복을 입으면 3도의 보온 효과가 있어서 약 5천억 원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맵시도 살리고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올겨울엔 내복 멋쟁이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VJ특공대 오늘도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논술과외비 300만 원, 족집게 과외 한 과목당 1000만 원, 1시간 상담료 50만 원이 넘는 입시 컨설팅 업체도 학부모들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는데요. 과연 값비싼 사교육이 합격을 위한 보증수표인지 입시를 둘러싼 요지경, 교육 열풍을 VJ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불황도 피해가는 입시 특수,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에 억장이 무너진다. 예전부터 하도 사교육 시장에 내몰려서 과외 중독, 사교육 중독에 빠진 거죠. 남보다 일찍 무조건 비싸야 합격을 보장받는다. 교문 밖은 지금 뜨거운 입시 전쟁. 그 요지경 세상을 들여다보자. 수능 끝, 대입 특수 시작. 안양시에서 개최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2,000명이 몰려들었다. 올해 처음 시도된 수능 등급제에 학부모 학생 할 것 없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어떻게 해서든 원하는 대학을 보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못할까. 절박한 부모 마음은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향하게 되는데 안 보내자니 불안하고 보내자니 등골이 휘고 부모 속은 답답하고 터질 노릇이다. 불투명한 입시 정책에 애타는 건 부모들이요. 고액 논술하고는 그야말로 대목을 맞았는데 푸른 게 값이라도 빈자리가 없다. 일주일 수업료만 300만 원,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는 액수지만 소문난 논술학원은 줄을 서도 들어가기 힘들다는데 울며 겨자먹는 심정도 이보단 나을 터 기둥뿌리 뽑아서라도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인 모양이다. 논술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선생님도 구하기 너무 어렵고 일주일에 몇 백만 원 하는데도 선생님 못 구해서 애들 지금 다 난리예요. 수능이 잘못 나와가지고 제도 시키려고 생각하고 논술을 그래도 보는 거 잘, 유학 보는 거 잘 봐야 돼. 뭐 중요하기도 한가 봐요. 또 하도 대학들은 그냥 무조건 또 학생 내신은 좀 좋은데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아, 저 지금. 아, 이거 어디 오는 거예요? 입덕 벌어지는 바가지 논술. 허나 그들도 억울하고 할 말 있다며 인터뷰에 응했는데. 재수 시키는 것보다 훨씬 싸잖아요. 안 그래? 1년 재수 시키면 애들 돈 얼마나 되는데 1년 재수 시키면 또 학원 들어도 안 보내요? 1년 재수 한 다음에 그때는 또 논술하고 안 보낼까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표면적으로 일주일에 뭐 진짜 야, 저하고는 일주일에 240만 원? 비싸요. 완전 바가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면 진짜 그렇게 비싼 게 아니랄까요?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강남에 사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다 소문 듣고 오시는 거니까 얘가 우리가 좋다 그래서 한 10명 중에 한 6분들은 가격에 대해서는 한 말도 안 하세요. 가격은 상관없다. 우리가 합격만 되면 무슨 상관이냐. 그나마 서울 학생은 사정이 나은 셈. 멀리 지방에서 온 학생은 호텔 패키지 강의를 받는다. 수강료 따로, 하룻밤 10만 원의 숙박료도 따로라니. 학원 인근 호텔들은 어린 학생 손님 덕에 때 아닌 호황을 맞았다. 아무래도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특히 많이 있고요. 코앞에 닥친 논술 대비 작전. 과연 벼락치기 합격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에 뭐 4주, 한 달,
이건 마무리잖아요. 그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쓰고 읽고 글을 많이 써본 아이들이 마지막에 논술화시키는 작업이니까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 따라 합격 당락이 바뀐다? 갈팡질팡 혼란스러운 입시 논란에 특수 누리는 곳도 있으니 바로 입시 상담 마케팅 업체. 1시간 기본 상담 비용 30만원, 추가되는 옵션 따라 비용도 천차만별. 1대1 맞춤으로 합격 가능한 대학만을 콕 찍어준다는데 얼마나 용한지는 몰라도 번호표 받은 대기자들은 줄 섰다. 블로그로 같이 가는 게 없을 정도로 이자나 공부할 때는 돈이면 네. 합격도 살 수 있는 걸까? 지금 여기 강남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저렴한 데는 30만원에서 비싼 데는 150만원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 들어서라도 대학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시겠죠. 강남 일대 부동산도 입시 열풍 타고 덩달아 소리 없는 전쟁 중. 이른바 묻지마식 과외방 용도로 부동산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시험 끝났잖아요. 논술 준비하고 뭐 시험에다. 그 시험 끝나고 과외 전문 오피스텔까지 등장했다는데 쉬쉬해도 알만한 이는 다 안다고. 찾는 이는 많고 방이 없어 문제라니 성적으로는 부적이라도 붙여놓은 걸까? 집안에 들어가 보니 웬만한 살림살이가 완벽히 갖춰져 있다. 이게 얼마예요? 이게 지금 130에 130. 이런 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분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건 오다 엄마 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학원 유명 강사. 그들 중 몇몇이 바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주인이라는데 은밀한 출입을 위한 비밀 아지트다. 아니요, 또 과외로 가는 게. 아, 또 아니 학원 선생님도 따로 과외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엄마들이 좀 해달라 그러고 오니까 그냥 잘 안 해도 모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위 말하는 쪽집게 말이죠?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 쪽집게라 부르기도 하고. 소문 무성에도 실체는 찾기 어려웠던 고액과에 이른바 쪽집게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 찍어주는 대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니 모시기 힘든 강사, 몸값은 부르는 데 갑시다. 1,200 받고 이런 거 못하죠. 차라리 학원에서 수업이나 하지. 뭐, 혼자 하면 한 5,600? 뭐 1년치를 갖다 이렇게 한꺼번에 농축해서 준다고 보면 돼요. 일명 VIP 수험생 과외는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지경. 보통 2시간이 기본이니까 갈 때마다 100만원씩 한 달에 8번 하게 되면 약 800 정도. 그래서 수하시다고 뭐 밥값 정도 하라고 받았던 게 하고 싶어서 200 정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으려면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미리 신청서를 내가지고 또 엄마들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초등학생을 둔 일부 엄마들은 벌써부터 애가 타는 상황. 사설 학원의 소규모 특목고 입시 설명에도 호황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특목고 입시 준비. 정보 습득만 빠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특목고 입시 준비에 뛰어드는데 누가 이들을 입시 사선으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 엄마들은 지금도 늦었다며 조바심을 낸다. 저한테 둘만 터지면 저한테 혼자 사회 나와서 입니까? 뭘 경기고 치겠어요? 지금 서울대 막대를 치겠어요? 사실 10m에 코스잖아요. 이렇게 코스. 네, 그런 게 다른 애들은 그렇다는 얘기고 어떻게 애들 건물에서 놀 거고 내가 뭐 다 끌어오잖아.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학교 넘는 거가 왜 있겠어요? 외국을 그랬을 때 치는 거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은 어디든 크고 작은 과외방이 성업 중.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과외비가 오가며 취약과 동시에 아이들은 이곳으로 떠밀리고 있는데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퍼져있는 과외방 중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과외방도 판을 친다. 제가 가르치시는